20, 30대 미혼 여성 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동료 군단. 이번 기회에 점 한번 봤다. 과연 그녀들의 신년 운세는? 자, 기대하시라. 개봉! 박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네. 우리 둘 사이 좋아? 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지? 네. 오, 둘이 너무 신뢰하고 믿는 게. 지랄 대 지랄이 만나서 그런가? 팀장님은 역시 중후에 중성적인 매력이. 남자를 자초하는 거, 남자를. 이분은 가도 한번 갔다가 올 수 있는 팔자야. 그 사진에 제 코에 점이 혹시 보이세요? 응. 그거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본인 자체가 네. 막말로 얘기해서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 이거 괜히 괜히 본 거 아니야? 분위기 살짝 바꿔 관상 쪽으로 물어봤다. 과연 가장 관상이 좋은 멤버는 누구일까? 가장 좋을 정도 이분이신 거죠. 아, 재관성이야? 네. 눈코입 모여있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턱이 갸름한 편이에요. 네. 이마를 조금만 올렸을 때는 더 좋았을 거예요. 이마를 보기 들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관상인 거죠. 이때 얼굴로는.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저희 팀 중에서 남자분이 박 터졌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뽑는 박 터졌네? 남자분이 좀 많은. 남자복이. 그러니까 연애 결혼복 말고 아니면 이렇게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 연애 하나 결혼 하나.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연애 문제. 연애복 있는 연애복은 조금 있는 사람이고. 네 나는 걱정이 되는 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혹시나 꼬일까.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동료 군단의 유일한 유부녀. 이 방송 남편 못 보게 해라. 알았지? 본인은 결혼복. 그런데 이때 여기 오래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곧 뜰 것 같은데 이 사람? 어! 완전 안 됐는데? 이 두 사람은 그만두는 문제에 놓여 작가 얘기를 안 가. 동료 분단 최대의 위기? 괜찮은 편이지. 서로서로 이해하고 잘 끌고 가니까. 동료 분단은 알아서 하는 걸로. 그나저나 정신부터 챙기자. 에이, 버터!